가격 대비 성능을 앞세운 중국산 SUV 켄보 600이 국내 시장에서 초반 순항하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우려를 털고 1차 물량이 완판되며 추가 물량을 들여올 계획인데요. 휴대폰과 가전, 철강 등에 이어 자동차까지 중국산 대공습이 시작되는 건 아닌지 업계에서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국 중한자동차가 선보인 켄보 600. 판매 한달 만에 1차 물량이 완판되고 추가 물량 확보에 나섰습니다. 폭발적인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초도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이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요. 추가 물량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출시를 앞두고 중국산 차는 품질과 서비스만 한계로 잘 팔리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었습니다. 그러나 켄보 600은 중국산 SUV라는 선입견을 깨고 국내 자동차 시장에 연착륙한 셈입니다. 이전에 중국산 버스와 소형 트럭이 판매된 적이 있지만 승용차가 판매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흥행 요인은 단연 가성비. 켄보 600은 국내 중형 SUV인 소렌토와 산타페에 버금가는 차체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판매 가격은 2천만 원대로 동급의 국산 차량 대비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크기와 공간은 중형 SUV급인데 가격은 소형 SUV보다 싼 겁니다. 중한자동차는 이 기세를 몰아 올해 3,000대 판매 목표를 잡았습니다. 또 올해 소형 SUV 켄보 300과 승합차를 내놓고 내년에는 순수 전기차를 출시하는 등 라인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도 국내 상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 비아디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에 한국 법인 설립을 마치고 전기차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성 등의 문제로 짝퉁과 저질이라는 오명을 안고 한국 시장에서 외면받지 않겠냐는 평가를 받았던 중국차들이 가격 경쟁력과 높아진 품질을 앞세워 국내 자동차 업계의 위협적인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